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주 유용한 매듭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매듭입니다. 이름하여 한 손으로 허리에 로프 묶기, 한 손으로 허리에 로프 묶기 매듭법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한 손으로. 이 한 손을 못 씁니다. 자. 들었죠? 여기에서 이걸 넣어서 이걸 잡아 뽑으면 돼. 됐죠? 됐죠? 바깥으로 돌려서 앞에 있는 줄에 넣어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겉을 돌려서 앞으로 돌렸죠? 됐어. 밑으로 이렇게 던져서 오면은 발을 당겨서 이렇게 허리에 올리면 되죠. 위에서 줄이 내려오면 몸을 돌려서 허리에 이렇게 감으면 되죠. 다시 한번 천천히 반대편으로 넘어서 몸 안쪽으로 한번 꼬아서, 됐죠?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줄을 넣어서 당깁니다. 내 몸쪽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곡을 건너다가 물이 불어서 중간에 큰 바위에 고립됐다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불이 나서 베란다로 대피했는데 옥상에서 줄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빠졌는데 위에서 로프를 내려준다거나 근데 한 손이 다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 허리에 로프를 묶으면 위에서 당겨주겠죠? 이게 물 건너, 계곡 건너에서 당겨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허리에 로프 묶기. 굉장히 유용하고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바깥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앞에 이 줄을 넣어서 손 있는 쪽으로 당깁니다. 끝!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넣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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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줄이 있죠? 이걸 밑으로 넣어서 당깁니다. 나 있는 곳으로. 내 몸 쪽으로. 이 매듭법을 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셔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줄을 잡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앞에 있는 줄에다가 내려서 돌려서 당겼죠. 잡았죠? 그리고서 바깥으로 빼고 끝. 만약에 이 매듭을 잘 못하시면 그러면 누군가가 내려와야 되겠죠? 더디게 구조가 되겠죠? 내 혼자 묶을 수 있으니까 줄만 내려라.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 손까지 다쳤을 때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보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쪽으로 바깥으로 넣어서 앞에 줄이 있죠? 이 줄을 밑으로 떼서